좀 따라가는 것도 좀. 재밌겠다. 라면. 여보 좋은데? 넉직하고. 과자 하나 살까? 가볼까? 아, 트럭 불려주셨으면 좋겠다. 어? 1종이에요? 2종이야. 제가 불업도에 대해서 최대한 안 찾아보고 오려고 최소한의 글만 읽고 왔는데 가장 때를 안 탄 곳이라는 아무것도 없어. 민박집밖에 없는 거. 개머리 해안까지 갔다 오면 2시간. 근래 한 시간씩 오 똥이다. 1시간씩 걸어본 적이 없네. 운동하고 좋지 뭐. 야심차게 가지고 아주 무거운 글자. 예쁘다. 진짜 여기 해안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너무 고요하고 좋기도 하고 오랜만에 난맥 한잔하면서 낮잠을 자다가 가볼 생각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. 이야야. 저기 오늘 팔 것만 같죠? 안녕하세요. 뭐 사도 돼요? 여기 맥주 2개 살게요. 오징어도 있네. 저거 오징어 하나만 만 원이요. 감사합니다. 네. 라면도 살까 하다가 너무 돼지인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미뤄뒀습니다. 유유유유유. 언니 저기 진짜 좋아요. 매점 있네. 진짜 기분 좋을 때만 하는 맛이죠. 나 진짜 싸워서 거기다 카메라 놓고 나가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서 카메라 들고 나갔거든.
그 모든 걸 사람이 보고 계셨어. 바로 앞에서. 아 진짜 프로 유튜버다. 그럴 때일수록 더 태연해야 되는 거 같아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드디어 여기에요?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이제 핫스팟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 개머리 언덕을 쭉 걸으면서 찾고 있는데 그곳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짜라란. 네, 너무 간편하고 예쁘고 너무 좋지. 우리 잘했다. 저 중간에서 우리 포기할 뻔했어. 오 맞아. 누구? 이제 갈까요, 언니? 안녕, 개머리. 왜 개머리일까? 왜 개머리일까? 개머리? 강아지 머리? 개 머리를 닮았나? 비록 일물은 못 보지만 여기서 캠핑을 할 수가 없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박집으로 저희는 갑니다. 으아. 좋았다. 저희는 한번 내려가 볼게요.